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배관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관 기능장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배관 기능장을 응시하려고 하면 응시 조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배관 기능장 필기 시험은 우리가 시험의 형태, 그죠? 시험의 유형,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관 기능장을 합격을 하려고 하면, 학습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전망, 응시 조건, 시험 설명, 학습 방법, 배우락 합격 전략,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망이죠, 그죠? 배관 기능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망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전망이다. 배관 기능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기계 건축 분야라든지 토목 석유화학이라든지 플랜트 설비라든지 건축 배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석유화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플랜트 설비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건축 배관에 대한 내용.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혈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그죠? 모든 건축물에 우리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배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관이라고 하면 소방 배관도 있을 것이고, 가스 배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배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배수 배관이라든지, 그죠? 급수 배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경영청과 생산계층의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중간 간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배관 기능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 배관 기능장의 취업 분야가 되는 것이죠. 자,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계통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기능장을 응시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연세가 조금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로 여러분께서 채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시설 공사업체, 상하수도 공사업체,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이 선박에도 각종 배관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 배관 설비 공사업체, 그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 설계 시공업체, 플랜트 설비 공사업체, 과학가스 냉동기계 제조업체, 그 다음에 덕터 시공업체, 소방 설비 시공업체, 보일러 특정 열 사용 기자재, 업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배관 기능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취업하는 분야가 굉장히 뭡니까? 범위가 넓고 그죠?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은 가스 시설 공사업체.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폭발이라든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또는 독성가스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배관 설비를 할때 여러분께서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 시공업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소방설비다라고 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옥외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각종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물을 공급을 시켜서 또는 가스를 공급을 시켜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공사업체라든지, 그죠? 그 다음 오수, 분뇨, 정화, 설계, 시공업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건축물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 채용 시
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복, 신분 보장 등의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라고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공사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그죠? 관공서, 공사, 관공서에서 우리가 공사를 여러분께서 뭡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 배관기능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배관기능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업체, 배관기능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어떠한 업체를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공사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죠? 기술직의 공무원으로 우리가 응시를 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플러스 5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국가고시, 그죠? 국가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응시를 하려고 할 때 이 5%라고 하면 대단한 점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산업기사 취득한 후에 그죠?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관 기능장을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면 기사라고 기사도 되겠지, 그죠? 실무 경력,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5년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 후에 실무 경력 7년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무 경력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9년이 나와야 된다. 9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을 취득, 등급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그죠? 배관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그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 기능장인 경우에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 기능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우리가 배관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배관 공작, 배관 재료, 배관 제도, 배관 시공, 공업 경영. 이 공업 경영은 모든 기능장 시험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이 되겠죠. 이 공업 경영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관 공작이라든지 배관 재료, 배관 제도, 배관 시공. 이와 같은 분야에는 너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1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 뭡니까? 재료, 그죠? 배관 재료 이거하고 배관 시공을 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시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설명,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객관식으로 사지 태기령입니다.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고르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모든 기능장에서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문항수는 우리가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증은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0점 이상이라고 하면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 36문제만 맞춰 내시게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그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많은 학생들이 60점 이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가 합격을 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너무 깊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학습 방법은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우라 합격 전략. 실제 사진과 토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염이라든지 배관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전혀 배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라든지 그죠? 생소한 느낌이 드는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사진, 그죠? 실제 사진을 캡처해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풀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라 배관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